지금 한달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 다시. 쭉.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골프스러운 동작이 나오느냐. 이제 그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스윙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저랑 이제 오늘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골프 완전 초보도 아니고, 정면도 카메라도 있고, 측면 카메라도 있지만, 셋업도 너무, 셋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드레스를 얘기하거든요. 치기 직전에 동작, 모든 준비 동작. 그런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스타일도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그냥 휘두르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 맞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또 바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골프 스윙을 만들 때 생활 계획표라는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생활 계획표. 생활 계획표를 짰던 기억나시나요? 몇학 번이세요? 아니요, 좀 말씀해주세요. 몇학 번이세요? 나이는 그게 아, 진짜? 나이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연배에 맞게끔 몸이 되는지도 중요하니까. 근데 생활계획표를 짤때 동그라미를 그리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했었냐면 컴퍼스를 이용했죠. 컴퍼스가 없으면 종이를 이용했죠. 구멍을 뚫어서. 그러면 골프 스윙도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먼저 생활계획표를 짜려면 생활계획표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생활계획표는 온전한 원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은 반원이에요. 그냥 반원도 완벽한 반원일 필요 없어요. 그냥 반원인데 골프스윙에서 위에 원이 중요하겠어요? 밑에 원이 중요하겠어요? 아래, 그냥 평생 아래 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안 하거든. 아래 원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콤파스라는 건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할때 삐뚤빼뚤 그려지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몸의 작업은 내 몸을 콤파스화 시켜서 안정된 원을 만드는 연습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할때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는 딱세 단어만 얘기를 해요.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예요. 그래서 아예 동작을 모르시면 모르는데 지금 다행히 좀 아셔서 자 어드레스 해보세요. 자 백스윙 들어볼게요. 백스윙을 저는 왼팔 펴라는 의미로 부릅니다. 그러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왼팔을 그러니까 오른팔이고 뭐고 필요 없고 우리가 보통 보면 콤파스가 쫙 뻗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간다고 하면 멀리서 오는 애로 큰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왼팔이에요. 그래서 그냥 왼팔을 멀리 보내시면 돼요. 이때 오른팔은 안 펴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왼 엄지로 딱 걸리게끔, 여기다가 텐션만 느끼시면 돼요. 왼팔 펴.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몸이, 자, 보세요, 저. 여기서 내리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면 원을 더 크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오른손이 나가는 원도 클 수는 있지만, 얘한 손으로 하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왼손이 오면 오른손이 펴기가 어려워. 그래서 오른손은 접어주는 거예요. 손님을 받아주기 위해서. 손님을 초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왼팔이 멀리 가면 내가 몸이 만들 수 있는 최고로 먼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팔 펴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동작은 뭘것 같아요? 그럼 오른팔 펴. 오른팔 펴. 근데 오른팔 펴서 할 때. 굳이 왼팔로 갔으면 왼팔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수 있는데, 왼팔은 또 지네 동네 오면 손님이 오시니까 또 구부려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더 오히려 콤파스는 접었다 폈다 하는 것보다는 펴져 있는 거를 갖다가 느낄 때가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팔 펴 했을 때, 그럼 왼팔 펴를 더 넓게 가려면 몸이 가주는 게 좋아요. 원을 갖다 일정하게 만들려면 가주는 게 좋아요. 몸은 잡아놓고 팔만 보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콤파스 딱 찍을 때, 딱 찍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을 왜 잡아? 원을 일정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럼 몸은 가만히 있어주는 게 좋아요? 따라가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백스윙은 앞으로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왼팔 펴라고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왼팔 펴. 쭉. 그렇지.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수학 잘하셨어요? 잘하셨겠지 뭐. 그러면은 예각과 둔각이라는 거 있죠? 그 오른손 놔보세요. 오른손 놔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힘 좀만 빼면, 이게 90도잖아요. 예를 들면. 요거는 무슨 이건 예각 둔각 예각 둔각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롱썸.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미들썸, 더 내려가면 숏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일반 골퍼들은 숏썸으로 가는 게 좋아. 그래야 힘쓰기가 좋아.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돼요, 안 돼요? 돼요. 부담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덜 부담되죠. 더 짧게 하셔도 돼요. 더 짧게 하면 떠도 돼. 손바닥 떠도 돼. 손바닥 떠도 되니까 숏썸으로. 그러면 뭔가 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이렇게 놔도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놔도 이렇게 해도 딱히 예각을 만들기도 쉬워요. 근데 딱 붙여놓고 롱썸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손이 죽어. 그래서 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그래서 숏썸으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당겨놓고 여기 떠도 됩니다. 자 다시 자 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해됐죠? 자 갑니다. 또 쭉 미세요. 쭉 해서 오 왼팔표 그리고 예각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각을 힘 줘가지고 꺾으려고 하지 말고 손만 살짝 놔주면 손가락은 쥐고 있지만 손바닥이 살짝 떨어지면 예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좋아요. 그리고 자 이제 오른팔표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자 다시 바로 컴퍼스로 원을 그리면 지금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 준비. 그러면 지금 채를 바닥에 대고 있어요, 안 대고 있어요? 대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컴퍼스를 그린다는 건 여기에서 쭉 갔다가 어찌됐건 간에 원래 있던 자리를 갖다가 여기를 쓱 최저점으로 스치면서 만들어지는 원을 그리겠다고 우리가 지금 약속을 한 거야. 만약에 우리 회원님이 여기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를 갖다가 스치는 원을 그리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원래 약속했던 자리 지나가고 또 원래 지나가는 약속의 원이 됐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었다면 어드레스를 셋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왼팔표 그다음에 오른팔표 하면서 여기를 건들고 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를 약속을 해버렸어. 근데 지금은 공이 없지만 나중에 여기 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를 공을 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공이 있는 위치를 지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쭉 해서 왼팔표를 만들었지만 오른팔표를 하면서 원을 그릴 때 여기에서 이제 지금부터 무슨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그 회원님은 골프채에 잉크를 묻힌 거예요. 아니면 붓에 먹을 묻힌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컴퍼스로 쭉 그림을 그리면서 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갔을 때는 웬에서 쫙 펴가지고 그 생활계획표를 크게 만들었지만 내려올 때는 이제 역할이 무슨 손이 되겠어요? 오른손으로 바뀌겠지. 그럼 오른손이 약간은 역할을 해주면서 멀리 가주는 게 오른팔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손님을 초대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왼팔이 접혀있는 거야. 먼 데서 온 애를 맞춰주려고.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회원님이 머리를 같이 가셔서 이렇게 그 컴퍼스의 중심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 숙여보세요. 앞에 봐야지 앞에 이렇게 최대한 죄송해요. 이렇게 머리 몸은 가만두고 얘를 멀리하면 아까 오른팔표처럼 왼팔표처럼 대칭되는 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른팔표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와요. 그게 아니라 약간 멀리. 근데 나는 머리를 뒤쪽으로 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오 좋았어. 이게 진짜 원이 저쪽과 대칭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첫 번째 오더가 왼팔표였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무슨 동작이에요? 오른팔표죠. 힘들어. 근데 지금 오른 어깨가 턱을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죠. 건드려야 돼 계속.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밀어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못 버티겠어요 하면서 그때 돌아가는 거야. 발 돌리고 발 돌리세요. 피니쉬. 피니쉬 이렇게. 이렇게 오 좋았어요. 오 좋다. 가만히 계세요. 완벽해. 왼쪽 방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나이 물어본 거야. 내가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근데 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왼쪽 발은 이제 나중엔 돌아도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는 거야. 다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마지막에 세 번째 동작 있잖아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걸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왜 길로 다니세요? 산에 가면 우리가 그 산책로가 있죠. 근데 왜 글로 가요? 편하니까. 우리가 지금 산책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근데 오른팔표 하고
계속 습관적으로 그 위치 산책로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산책로 있으면은 그냥 생각하면서 갑니까? 그냥 그리 가야 되는가 보다고 갑니까? 그리 가야 되는가 보다고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길을 선생이 잘 만들어 줘야 그렇게 뭐 본인이 만드는 거지만 그 길을 제가 만들어 드려야 아 그리 가는 건갑다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스윙이라는 게 소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다시 그리고 지금 저는 오늘 풀 스윙이 끝난 거예요. 근데 풀 스윙은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울 것도 없지 뭐. 봐 왼팔 펴 오른팔 펴 그래서 턱이 더 이상 이제 나 못 버티겠어. 그럼 일어나면서 딱 피니쉬 하는 게 피니쉬. 그래서 웬 오피라고 그래요. 자, 다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작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아까 그러니까 그 형식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왼팔이 펴지는 건 생활 계획표를 짜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왁구 아니면 프레임 그거를 짜기 위해서 하는 동작인 거. 이걸 한다고 해서 또 공을 잘 치는 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왜? 원 잘 그린다고 생활 계획표 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원이 일정하게 만들어진 뭘 들어갈 거냐면 손가락 쓰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왼엄지 오른엄지. 그러면 이제 그 체질에 따라서 우리 선배님하고 형수님하고는 그게 다를 수가 있어. 쓰는 손가락이. 그래서 왼엄지 오른검지가 발달한 사람들이 달라요. 그거를 제가 사상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드려. 그런데 완전 달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왼엄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엄지 오른검지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 네 가지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드리고 그러면 이제 뭐가 짜진 거냐면 계획표에서 이렇게 칸이 나눠져서 그게 이제 다 써진 거예요. 그럼 나한테 맞는 계획표가 완성이 돼. 근데 계획표를 짜면 뭘 해야 돼? 실천에 옮기죠. 그게 섀도우 스윙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를 드리면서 그걸 칠 수 있게끔 선배님도 이제 섀도우 되게 잘 하시거든요. 다시 갑니다. 자 갑니다. 왼 쭉 몸이 따라가면 원이 늘어지겠죠. 그렇지. 그리고 얘를 갖다가 예각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예각을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지금 선생님이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원만 이렇게 그리면 된다며 왜 예각으로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원 크기를 요거밖에 못 하겠죠. 요거밖에 못 그리겠죠. 근데 여기서 손 위치는 똑같아. 근데 그 사람은 한 요 정도 했고 한 사람은 요만큼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누가 가장 큰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같은 위치지만. 이거죠. 여기서부터 먹을 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텐션을 훨씬 더 세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는 어쩔 수 없이 힘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 왼팔 펴. 그렇지. 그리고 자 여기에서 그냥 막연히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회원님은 이 타는 동작이 밑에 원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먹을 묻히면서 쭉 그려보는 거예요. 둘 쭉 오른팔 펴 할 때 그대로 두고 그린다고 상상을 해줘야지. 그리고 쭉 펴야지. 밀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발도 약간 따라가줘도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쭉쭉 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턱이 밀어 올려요. 안 밀어 올려요. 밀어 올려. 일어나면서 딱 쓰세요. 돌아버려서 저를 보세요. 그냥 딱 돌아서 똑바로 보세요. 발도 더 도세요. 나 지금 발목이 아파서 그래. 그렇지. 그리고 이 피니쉬 동작은 제가 이제 길을 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서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탁. 가만히 계세요. 이 위치 외워야 돼. 이 위치 외워. 그다음에 머리 앞에 딱 보고. 그렇지. 보통 이렇게 날씬한 분들이 그 뻣뻣한데 의외로 유연하신데요. 다시 갑니다. 힘들어요, 처음에. 힘들지? 당연하지. 안 들어가요. 근데 길내야 되는데? 지금 그 산책로를 내야 되잖아요. 본인이 산책로 내야지. 좋아요. 다시 갑니다. 자, 쭉 왼팔 펴. 자, 머리 뒤로 빼면서 오른팔 펴. 반대로 빼면서. 그렇게 되면 머리하고 원이 작아져 버리죠. 다시 왼팔 펴. 오른팔 펴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거야. 무슨 어떤 의미냐면 오른팔 펴 할 때 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밑에서? 맞아요. 공 지나가겠죠. 네. 팔 피세요. 그렇지. 그때 밑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밑에서 불꽃이 튀면 우리 회원님은 불꽃을 뚫어지게 바라봅니까? 피합니까? 피하죠. 이렇게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보세요. 왼팔 펴. 그렇지. 에이.
원이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 에이, 이렇게 또 그래 문과들이 성격이 좀 급한 건 있어. 어, 이과들은 딱 멈추라고 하면 여기서 멈춰. 근데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자, 갑니다. 왼팔 펴. 쭉.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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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자, 그다음에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둘, 원. 그리고 멀리. 에이, 지금 좁아졌네. 오른팔 어디 갔어? 오른팔. 발도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발은 거기서 그만큼 가면 안 돼. 그냥 붙여 놓으셔도 돼. 더 붙여놔도 돼. 더 붙여놔도 돼. 어, 바람 많이 안 떼고 더 붙여놔도 돼. 어, 멀리. 근데 여기서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예각으로 멈춰야 돼. 대칭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L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왼팔 펴도 L, 오른팔 펴도 L. 가만히 계세요. 버티세요. 좋아요. 그리고 피니쉬. 아니죠. 피니쉬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 보세요. 더 이상 얘가 밀어서 못 견디겠어. 밀려서 돌아가야 돼. 어, 밀려서 돌아가야 돼. 그래야 원이 일정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오른팔 피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스윙이 되게 미워 보여요. 다시 갑니다. 다시. 다시. 어,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어, 그럼 이제 아픈 거 보면 대충 연배를 예상할 수 있어. 자, 다시. 다시. 왼팔 펴. 쭉 멀리 더 높게. 원을 그려야지. 쭉 밑으로 그리면서 내려오세요. 오른팔 펴. 아, 바다, 에이. 바다가 스쳐야지. 우리가 바다가 스치는 걸 아까 세팅했죠. 다시 왼팔 펴. 그렇지. 오른팔 펴. 바닥 스쳐. 바닥 스쳐. 그렇지. 오, 머리가 가면 안 되지. 멀리. 멀리.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뻘떡 일어나지 마요. 일어나면 안 돼. 여기에서 더 이상 못 견뎌. 못 견뎌. 돌아. 몸 돌아. 몸 돌아. 그렇지. 못 견뎌서 돌아. 이렇게. 자, 팔. 팔. 그렇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굿, 굿, 굿. 어떤 게, 어떤 거? 왼쪽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막, 이런 것도 시키고 그래요. 어, 근데 나중에는 사실은, 어, 좀 돌려드려. 여기서, 어, 약간, 이렇게 약간 할 수도 있어요. 어, 지금 불편하면 좀 열고 하셔도 돼요. 다시. 근데 이제 그런 거야. 어, 이과는 또 못 견뎌, 이걸. 이과는 발이 이렇게 11자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저는 문과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도 돼요. 근데 이뻐 안 이뻐? 아, 안 이뻐. 다시. 근데 왼발 약간 열어두셔도 돼요. 그렇죠. 오케이. 자, 왼발 펴. 쭉 멀리. 그냥 자, 바로. 자, 우리 회원님 오늘의 의미는 왼팔 펴, 오른팔 펴, 피니쉬로 풀스윙의 모양은 다 끝냈지만 그걸 하는 이유는 아래 원을 와이드하게 그린다. 어떤 팔로? 펴는 팔로 그리는 거예요. 펴고 내려오면서 펴는 팔로 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오늘의 목적이에요. 이해 되셨죠? 다시 갑니다. 야, 근데 첫 시간에 지금 엄청 나가는 거예요. 어, 왼팔 펴. 쭉. 그다음에 그 스윙을 생각하지 말고 라인을 그려보세요.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라인을 그리고 그렇지 멀리 또 와이드하게 가야죠. 이렇게 쭉 뻗으면서 그렇지. 어, 으악 해야죠 지금은. 어, 으악 해야죠. 그다음에 머리 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턱으로 해서 올렸어요. 쭉 가요. 쭉 돌. 아니, 일어나면 안 돼. 밀려 올라가야 돼. 밀려 올라가야 돼. 그리고 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보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됐어요? 아, 어, 어때? 폼 나 괜찮죠? 괜찮죠? 바로 좋아요. 다시. 어? 끝에가 어렵죠. 그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다시. 끝에가 어렵지. 근데 왜 끝에가 어려워? 아, 여기 옛날에 길 만들어 놨거든. 아, 처음에 배울 때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길 만들어 놓은 거가 기억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이제 피니쉬를 안 배웠단 뜻이야. 어, 그때는 그냥 공만 쳤을 것 같아. 똑딱 볼만 했을 것 같아. 자, 왼팔 펴. 쭉. 오른팔 펴. 쭉 머리 멀리. 니은자, 여기도 니은자 해줘야지. 니은자 해줘야지. 가만히 계세요. 어, 가만히 계세요. 좀 벌 좀 세워놔야지 안 되겠어. 간벌, 어. 바들바들 떨면서 가만히 계세요. 피니쉬. 밀려 올라가서 피니쉬. 쭉 돌면서, 팍 돌면서. 그렇지. 그리고 하이. 양손은 하이. 약간 하이. 그렇지. 약간 귀보다 약간 높은 쪽. 좋아요. 굿. 너무 훌륭합니다. 오늘 첫 시간 치고는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